베이징으로 향하는 7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정비가 한창인데요. 선수단의 준비 사항을 윤경선 선수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. 박성용 기자입니다.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다음 달 개막을 앞둔 가운데 윤경선 선수단장이 선수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지난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기자간담회에서 대회 준비 상황, 참가 목표 등을 발표했습니다.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, 78개 세부 종목에서 전 세계 선수들의 열띤 승부가 펼쳐집니다. 우리 대표팀은 동메달 2개를 목표로 경쟁에 나섭니다. 크로스컨트리, 휠체어 컬링 등에서 약 70명을 파견해 메달을 향한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. 이날 윤경선 선수단장은 선수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남은 기간 막바지 훈련과 베이징 현장에서 컨디션 조절 및 경기장 적응을 지원하며 선수별 최상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총체적 지원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정부의 협조하에 감염 내과 전문의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대회 개막부터 폐막까지 매일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아울러 현지 적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와 올 초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좀 통해서 좀 그 적응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세팅을 조금 더 적응을 해서 그렇게 대회에 임하도록 스포츠 과학 쪽하고 정신 지원하는 팀들과 조금 더 소통을 더 시키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과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위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.